니트가 유행. 에비스케동은 예쁘죠? 범죄도시.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틀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해? 한다운입니다. 오늘은 홍대 탐방기를 찍을 예정인데요. 홍대에서 쇼핑하고 영화 보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같이 가실까요? 저는 지금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요즘 완전 이런 반팔 니트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전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입으면 못 입어가지고. 이거 색깔 완전 예쁘다, 그죠? 저는 항상 옷을 사면 비슷한 스타일로 사가지고. 아, 이런 바지 한다운 한 30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와, 이것도 완전 예쁘다. 헐, 이거 니 사이즈다. 그지? 어. 뭐가 더 예쁜가요? 이거 완전 so cute. 저 반팔 니트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저희 지금 이거 찍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얼른 쇼핑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오, 완전 예뻐. 어, 이것도 완전 귀여운데? 그치? 너한테 안 어울려. 저 이런 거 싫어요. 아, 이런 거 막 이렇게 적혀있네. 밥 뭐 먹죠? 배가 고파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저희는 지금 홍대 9번 출구 쪽에 있는 예진이가 추천해준 소소식당이라는 데에 왔어요. 얼른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 먹고 다시 올게요.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믹스라베. 저는 에비스케동을 주문했어요. 따당. 저희는 지금 밥을 다 먹고 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스킹 하는 데 보러 갈 거예요. 나랑 같이 걸을래? 나랑 같이 걷자. 완전 좋지? 밤낮 걸어.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설레. 더 듣고 싶은데 이제 곧 영화 보러 가야 돼서 못 듣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또 들려. 저는 약간 이런 후안꾸 한다운 스타일. 제가 이런 파란 바지도 소화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입고 싶었어. 나 옛날부터. 살까? 제가 이런 거 입으면 어떨 것 같아? 싫어요. 요즘 진짜 이런 거 대유행이잖아요. 저는 약간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제가 저번 주부터 찜해놨던 거. 예쁘죠? 아, 진짜 저 반팔 니트가 너무 사. 아, 아까 샀지? 또 사 예뻐. 아, 이것도 너무 예쁘네. 5만 5천 원이야, 5만 5천 원. 평소에 추구하는 옷들. 이거 무릎 점점 늘어나는 거 알죠? 이런 옷들. 쳐져요, 그거. 이런 건 안에 나시 입어야겠지? 여기 옷 예쁘다. 여기 색깔 예쁘네. 바지 좀 입어보고 올게. 응. 제가 이거랑 아까 그 민트색 형광색깔? 그거 입어봤는데 형광색은 레알. 엄청 튀어요. 지금 언니가 입은 핫핑크보다 더 튀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넣어놨어요. 언니도 골랐어요.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죠, 언니랑? 이거 제 친구 있거든요? 이 사이에 빵꾸가 나서 제가 하나 빵꾸 났는데 여기 다 빵꾸 들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카메라가 좋아서 TV 나오는 줄 알아. 촬영을 핑계로 진짜 쇼핑해서 기분이 좋아요. 그죠? 자, 이제 영화관으로 가봅시다. 도착했어요. 오늘 볼 영화는 범죄도시 2. 완전 재밌대요. 그래서 엄청 기대돼요. 저희가 밥을 먹고 와서 마실 것만 간단하게 사려고요. 저는 페퍼민트, 예진이는 바닐라 라떼, 그리고 팝콘도 하나 샀어요. 마실 것만 간단하게. 저희는 이제 오늘 볼 영화 범죄도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일단 누가 나오냐면 마동석 다 알죠? 그리고 손석구라고 아세요? 평점 한번 볼게요. 평점은 관람객 평점이 8.8.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 갓더 스트레인지보다 훨씬 재밌어요. 제작비 반의 반응. 손석구가 악역으로 나온대요. 근데 엄청 잘 소화하고 15금인데 이게 그거치고는 잔인하다고. 이런 평점이 있는 영화를 오랜만에 봐요. 이거 따뜻한 거다. 아이스 바닐라떼 안 시키고 스프 시켰어요? 아, 추울까봐. 니가 오고. 이거 예진이가 산 컵인데 차라리 스타벅스 가서 그걸 샀어. 이런 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관 꾹꾹관이에요. 완전 귀엽죠? 홍대 꾹꾹관. 저 영화관 빌렸어요. 이런 적 처음이요. 오, 좋아 좋아.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영화비가 너무 올랐어요. 오랜만에 영화관 와서 보는데 14,000원이에요 옛날에는 7,000원, 문화의 날은 5,000원에도 보고 그랬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영화값 좀 내려주세요 제발. 팝콘은 카라멜 그리고 갈릭. 갈릭은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페퍼민트 완전 맛있는데 5,000원 주고 사 먹긴 아깝지 않아요? 저는 항상 차 먹으면서 생각하는 건데 티백 하나에 5,000원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도 맛있어요. 근데 55분 영화잖아. 그럼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없는데 9층 2관 아니면 어떡하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맞아? 아니 진짜로 50분까지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나도 찾아봐야지. 아니면 어떻게 영화는 봐야지. 범죄도시 2층! 저희 지금 범죄도시 다 보고 왔는데 와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꼭 보세요. 하루 웬종일 안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꼭 보세요. 경찰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경찰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말이 되나? 근데 너무 떨리겠지. 막 밤마다 무서워가지고 잠 못 자겠지? 경찰이랑 결혼하면? 그리고 그 스포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신입 경찰들이 선글라스 낄 때 진짜 마동석은 정말 마동석인 것 같아. 우리나라에 저 역할 할 사람 없을 것 같아. 무서웠어. 우리 계속 좀만 소리 커지면 둘 다 귀먹고 니네 누군지 니네 누군지 아니 지금 시각은 12시 24분. 벌써 날이 하루가 지났는데요. 저는 오늘 홍대에 가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엄청 알차게 지냈는데요. 저희 보도부 오늘 모에는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